일단 마지막 세트는 그냥 카운터를 특별히 친다기보다 저희가 좀 자신 있는 픽으로 해보자라는 느낌으로 다 같이 픽했습니다. 일단 제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못했다고 생각하고 일단 1세트 때 저희가 좀잘 대처하면서 이길 수 있는 판까지 왔는데 저희가 바로 대처를 너무 안일하게 해서 1세트를 지고 나서 조금 급해졌다고 생각합니다. 이번 월드에서 인상 깊었던 거는 이렇게 큰 경기장에서 경기를 할수 있었다는 게 정말 영광이었고, 5년 전 유럽과 이번 월드의 차이점은, 그래도 그때보다, 그때는 정말 많이 긴장했었는데, 이번에는 그래도 그 정도 긴장은 안 했던 것 같고, 그냥, 그래도 좀 즐겁게, 그때보다 좀더 즐겁게 한것 같아요. 제가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, 그래도 새로운 환경에서 해보는 것도 해보고 싶었어서, 후회는 딱히 하지 않고, 그래도 이번 연도 대회 그래도 다 우승하고 싶었는데, 그냥 더 열심히 했어야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. 그래도 이번 연도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데, 특히 성공적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서머 때나 월즈 때나 정말 아쉽게 져가지고 그게 좀 많이 아쉽고, 좀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일단 올한해 그래도 시작은 괜찮았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좀잘 못해서 정말 아쉽고 팀원들한테도 좀 미안한 것 같고요. 공기 부여는 뭐 이번에 월드 우승을 못해서 계속 우승을 갈구할 것 같습니다. 일단 T1과의 경기는 저는 항상 한끗 차이로 원래 이겼다고 좀 생각해서 이번에는 그냥 상대가 좀더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하고, 어떤 점을 잘했어야 했냐면 1세트 때 저희가 바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서 1세트를 이겼다면 그래도 좀더 저희가 자신감 있게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